the ability to manage people.김한기 선생님이 그때 뉴욕에 있는 한국 화가들이 같이 알고 지냈으면 좋겠다 해서 초대를 해주셨어요. 백남준 씨는 그 샬롯튼 부하만이라는 여성을 같이 데리고 왔는데 저녁 먹는 동안에 슬슬 목덜미를 이렇게 만지고 목에 저 사람이 조금 모자란 사람인가. 근데 결국 천재가 됐어. 백남준은 음악가였기 때문에 음악적 도구들과 절대로 헤어지지 못했습니다. 서양음악의 상징인 피아노와 바이올린을 깰 때마다 서양에서는 대단한 그 공격을 하기 시작하지요. 그래서 Ein Terrorist von Orient라는 그 독일 신문의 제목이 있습니다. 동양에서 온 테러리스트들 있죠. 그런 별명을 얻게 된 것은 피아노와 바이올린, 서양 악기와 음악의 대표적 상징을 공격하게 되면서부터 시작되는데, 물론 그 뿌리는 존 케이지가 86년 작곡할 때까지 스승으로 불렀었던 것이 백남준 선생이었습니다. 그가 1932년도 서울에서 태어났습니다. 그러니까 서울 사람이지요. 그리고 일제시대에 유치원도 다녔습니다. 애국 유치원이라는 걸 다니고, 그리고 수성학교를 다니고, 1950년 6.25 동란기 때 한국을 떠났다가 34년 만에 84년에 최초로 와서 자기 작품을 뭐 일본말로 섞어서 학고메롤 뭐 이런 표현을 쓴 것에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그랬었습니다. 그가 34년간 정지해 있었던 한 시대에 한국을 다시 우리가 보게 되는 계기가 되죠. 박명재 회장님 또 원어랑의 정기용 대표 저 이렇게 세 사람이 이제 83년도에 백선생 처음 뵙고 84년도 굿모닝 미스터 오웰이 소개가 되면서 한국에 처음 오시고 그래서 백남준이라는 이름이 이제 드높아지고 또 한국인들이 세계적인 예술가가 있다는 자긍심을 통해서 백남준을 더욱더 사랑하고 그의 예술적 생애를 공부하기 시작하는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. 현대화랑 전체를 제가 좀 돌아보니까 1960년대 작품이 있습니다. 80-90년대 작품이 여기 지금 전시가 되고 그리고 2000년 이후에 작품들이 또 전시가 되고 있습니다.
1988년도에 현대화랑이 백남준 전시를 한국에서 최초로 했습니다. 그리고 1990년도에 조셉 보이즈, 백선생과 형제처럼 살았던 보이즈가 가고 떠나간 보이즈를 추모하는 보이즈 굿을 하게 되는데 그 굿이 바로 이 갤러리의 뒷마당에서 90년도에 열리게 됩니다. 그때 나왔던 소품들이 지금 보니까 거의 다 있어요. 저기 보면 양푼, 요강에서부터 시작해서 백선생이 쓰셨었던 모자, 갑까지 있고 그런 그 하나의 축제마당, 이것이 바로 정보마당이고 백남준의 또 다른 그 현대사회를 바라보는 맥락적 해석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백남준 10주기는 백남준을 재조명하는 첫발의 시작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우리가 다시 한번 백남준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. 1984년에 저희가 김포공항을 통해서 도착할 때 단독 인터뷰를 저희 신문한테 허용을 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예술인 무엇이냐고 계속 다그쳐 물으니까 예술은 사기다 그랬어요. 예술은 고등사기다. 근데 그 나쁜 사기가 아니라 사람들을 아주 즐겁게 하는 그런 사기다 하는 그런 말씀하셨던 기억이 있고 1990년에 여기서 굿할 때 제가 굿을 하는 진짜 이유가 뭡니까? 하고 여쭤봤더니 조셉 보이스를 통해서 자기도 더 유명해지고 싶다. 그래서 그때 CNN이 여기 와서 그 굉장히 백남준을 직접적으로 취재하고 있을 텐데 결국 그 CNN을 통해서 이 굿하는 장면이 세계에 알려지고 조셉 보이스 못지않게 백남준이 또 한 번 조명을 받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됐습니다.